그래서 아니 왜 그럴 수가 없어. 그렇게 해서 만났다니까. 그동안 연애 안 만났던 거 아니잖아. 그러겠지? 그래, 그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연인과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반대라는 말입니다. 한번 헤어졌던 커플들은 다시 그 이후로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, 만약에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nope.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따지는 또 그치 그렇긴 한데 내 경험담이야. 나는 이제 안 하려고 다시 피지줄까? 후회할 거면 차라리 만나고 완전히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번 헤어지고 나서 다시 안 만났으면 분명히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.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,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그게 미련이 남아서 오히려 그게 더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더 안 좋고, 그리고 아 아니구나 싶은데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다는 거지. 나 일주일. 나도 근데 진짜 일주일 정도? 왜냐면 진짜 좋으면 원래 하루도 잘 안 넘는단 말이야. 그치. 근데 일주일도 솔직히 엄청 긴 시간. 근데 일주일 넘어가서도 뭔가 얘기가 없다면 혼자 지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.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한 그 골든타임의 개념이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게,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. 잊었다고.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난 거야. No. 그래서 그럴 수 없어. 아니 왜 그럴 수가 없어. 그렇게 해서 만났었다니까. 그동안 여자 안 만났던 거 아니잖아. 그러겠지? 그래, 그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. 왜냐면 그만한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. 그거는 아니야. 그거는 그 사람이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때 그 연애가 그리운 거지. 그 사람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. 아니 거의 무슨 연애 평론가야. 실질적인 골든타임은 사실 3일이에요, 남자 입장에서는.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3일 동안 붙잡지 않았다, 끝인 거예요. 마음이 없는 거예요. 만나고는 싶을 것 같은데. 맞아. 현실적으로 왜? 봤을 때 안 만나는 게 좋고 싶은데 안 만날 것 같아. 폭풍 근데 여자가 먼저 오지 않아 보통?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여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, 그 초반에 여자들이 힘들어할 때 남자들은 오히려 좀 해방감 뭐 약간 그런 거? 자유 뭐 이런 걸 좀 느끼고 그러다 이제 여자가 정리가 되면 남자가 이제 또 그 후폭풍이 와가지고 후회해서 여자를 붙잡으면 여자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, 이런 게 대부분 아니야? 근데 그것도 좀 여자마다 다른 것 같아. 선영 씨는 어떤데? 약간 초반에는 거의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. 뭐 뭐가 문제였고 뭐가 뭐 때문에 그랬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생활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문득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지. 그러면 이제 그때 약간 좀 무너지는? 그럼 다시 연락해? 잡아? 좀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시간이 답입니다. 괜찮아질 겁니다. 세상은 넓고 남자와 여자는 많습니다, 여러분.